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함께 우리 교독으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2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01면입니다. 501면. 구약 성경 501면 사무엘 하 2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요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함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의 아침입니다. 자, 이번 주가 미국의 땡스기빙 주간이죠.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 명절입니다.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은 이 땡스기빙의 유래를 살펴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110명이 1620년 11월 29일 날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고 또 곡식을 심고 그렇게 하면서 반가량이 굶어 죽고 또 추위에 얼어 죽고 그렇게 하다가 3년 만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옥수수와 감자와 여러 거두은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린 것이 곧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그 후에 매년 11월 달 셋째 주에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큰 명절로 섬겨오는 그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방금 주신 말씀, 다윗의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정말로 험난한 생애를 살아온 그런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앞에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참고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여덟 형제 중에 막내로 그가 태어나서 어느 날 아버지 일을 돌보는 저 들에서 짐승떼를 돌보고 있는데 형들로부터 또 종들로부터 전갈을 받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와 자기 형들이 쭉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해서 왕으로 택함을 이제
입게 됩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게 왕의 기름부음을 받은 이 다윗은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숱한 죽음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그 험난한 세월을 다 뒤로 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그 다윗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이 일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또 환난의 날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버릇처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위엄이 오히려 더 완전하게 생명을 지키는 이런 역사로 작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찬양. 참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찬양입니다. 아멘. 찬양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루에 찬양을 몇 장이나 몇 소절이나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우리가 하루 일곱 소절만 해줘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기쁨이 충만한 이런 역사가 내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하루에 일곱 소절 찬양 못합니다. 대부분이 안 합니다. 찬양을 해도 그냥 속으로. 근데 우리가 하루 일곱 소절만, 뭐 일곱 곡이 아니고 일곱 소절만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내적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만 내 안에 임하면은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시험이 와도 감사, 환난이 와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그저 감사. 왜? 내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드리는 이 찬양도 물론 좋지만은 그보다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뭐 우리 그룹 같은 이 회사는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평상시에도 한 10분, 15분만 집에서 일찍 출발을 해서 하나님 성전이 사무실 안에 있으니까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넓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어금넘자 왜 고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우리가 큰 소리로 일곱 소절만 찬양을 드리면요, 그냥 우리 심령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폭포수 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서 충동질하기 시작하면 하루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환경을 그냥 지나쳐버리면요. 참 얼마나 바보 같은 생활입니까? 저는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이야, 회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뭐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드리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죠. 오히려 어떤 분은 귀찮아. 아이, 그 왜 교회가 거기 있을까? 그냥 아침에 또 일찍 와가지고. 영적으로 영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구원에 진정한 은혜를 모르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아, 참 엄청난 축복의 기업이구나. 아니, 출근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루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이 엄청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찬송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문을 여는 바로 열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서 모든 귀신, 사탄, 마귀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찬송을 들었으며 찬송의 결과가 어떻게를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드린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감사하여 높이 찬송을 드렸더라. 수많은 생명의 위험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가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 죽음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을 기발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말씀의 그 찬양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이 쭉 나가는데, 이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풍전등하격에 있는 생명의 위험 앞에서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드리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온 세상이, 온 군대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하나를 잡으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도 그는 여호와만 나에게 계시면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현직의 왕인 사울이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전국 방방곡곡이 다 뒤지고 뒤져도 그를 잡지 못했어. 왜?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다윗을 하나님이 곱게 품고 숨겨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덤벼도 하나님 이기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알고 구원의 날개 밑에 그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뒤져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을 날마다 날마다 드렸더라. 두 번째는 다윗의 찬송하는 이유, 찬송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주장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 절망 가운데도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온 세상이 모두 자신을 향해서 지금 혈안이 돼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망을 다니면서도 찬송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모든 위험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역사를 다윗은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찬송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은 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 죽음이 몰려오는 죽음의 앞에서도 찬송을 드리고 억울한 그 속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절망 가운데도 찬양을 드리고 늘 찬양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니까 드디어 대적을 다 물리치게 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역사가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왜? 일개 목동의 아들, 그것도 여덟 아들 중에 마지막 막내인 여덟 번째의 그 다윗이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달려갔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을 도망자가 되고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드는 버거운 그러한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찬양을 드리자 그 찬양 때문에 그는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왕 중에서도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준 왕, 왕 중에서도 가장 전쟁에서 뛰어난 전투력과 승리를 안겨준 왕. 그리하여 이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땅을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숱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에서 온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후손들은 솔로몬 또 그 후에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윗의 감사를 배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가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이건 돈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헌금 받고 물질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먼저 몸을 드려라. 시간을 드려라. 재능을 드려라. 물질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몸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 드리는 거 돈 안 들잖아요. 어떤 어려움, 환난, 고난, 풍파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날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냥 드리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모든 악한 원수막이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승리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힘들어도 찬양, 슬픈 일이 생겨도 찬양,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찬양, 불평, 불만이 생겨도 찬양, 그저 감사 찬양을 자꾸 드려요. 습관적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배워야 돼요. 신앙이란 건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을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좋지 않은 날을 생각돼도 그래도 좋은 날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입에 배어 우리가 이게 완전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어떤 절망 가운데도 오 하나님 또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찌들어있던 얼굴이 근한 얼굴로 그냥 혈색이 그냥 확 살아나는 얼굴로 샥 변해. 그러니까 찬양 많이 드리고 사는 사람은 얼굴 보면 안다니까. 찬양 안 드리는 사람은 얼굴이 찌들어가지고 그냥 그늘이 그냥 깍져가지고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겨울에 얼음판같이 그냥 꽉 얼굴이 찌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지고 심지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기는 얼굴로 변화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하루에 7번이라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면 오늘부터 찬양 생활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연장받은 이 삶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쌓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고 하늘나라 이 다음에 아버지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낳을 수 있는 챈스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멘. 오늘 죽고 오늘 실패하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무엇이 두렵나. 오늘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오늘 나에게는 하루밖에 없다. 오늘이 이 땅의 마지막 삶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새벽에 저는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오늘이 이 땅의 마지막 날이다. 알 수 없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데는 알 수가 없어요. 혹밤에, 혹낮에. 우린 주님만이 내 생명의 이 땅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여호와가 동행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챈스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이 좋은 챈스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회란 것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놓치고 나면 다시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을 70평생 살아보니까 인생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혜 받을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축복 받을 기회도 많지 않아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금 그 기회를 만여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 어쩌면은 일생에 한 번도 오지 못하는 이런 불행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챈스, 그날이 오늘이다 생각하고 오늘 한날 동안 여러분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 주일을 아버지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슬퍼도 감사, 기뻐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시고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